안녕하세요, 고회사입니다. 오반기가 특이하죠? 귀여워요. 네, 이거 다른 선생님이 나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자, 들고 계신 김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올 하반기에 모든 띠 분들이 과연 나한테 돈이 들어올까? 경자년. 금전운이 좀 풀릴까? 풀릴까? 오반기로 스피드 퀴즈식으로 따다다다 한번 뽑아주세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남자, 여자도 나누나요? 나누세요. 자, 그러면 우리 PD님이요. 뭐, 쥐띠 남자! 이렇게 불러주세요. 쥐띠 남자. 쥐띠 남자! 자, 하반기에 들어서는요, 여기서는 사고수나 간제수나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있던 돈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쥐띠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떠요! 그다음에 소띠 남자. 소띠 남자! 소띠 남자들도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좋은 일 샀다고 얘기 자랑하시면 그걸 구슬 텐데 조심해. 범띠 남자. 범띠 남자, 쭝! 범띠 남자님은요, 조금 사고수는 있지만 이 사고수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 박는 거거든. 그래가 살짝 또 도움도 된다. 그래서 이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조심. 토끼띠 남자. 토끼띠 남자, 쫑! 토끼띠 남자는요, 여기서 문서운은 들어온다고 해요. 돈보다는 내가 조금 바쁘게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쎄빠지게 움직여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해 있으니까, 금전운은 나쁘지는 않지만, 내 주머니에 지는 것보다는 지금 광고처럼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고 했어요. 용띠 남자. 용띠 남자, 쫑! 용띠 남자는요, 이제 운기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 생기고, 이제 기인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일거리, 뭐, 계획,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 잘해보시면 돈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뱀띠 남자. 뱀띠 남자, 똥! 내가 뱀띠 얘기했지? 돈도 벌고 주식이나 땅 같은 이런 거 사도 괜찮다고. 오반기도 그래 나오잖아. 자, 그럼 넘어갈게요. 말띠 남자. 말띠, 쫑! 말띠 분들도요, 문서운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서를 계약 같은 거할때잘 살펴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제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대요. 자, 문서에 이상이 있으니까 조심하래. 양띠 남자. 양띠 남자, 우리 아들, 쫑! 우리 아들도요, 금전의 운은 있다고 되어 있으시고요. 하지만 구설도 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돈 관련된 거에서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숭이 띠 남자. 원숭이 띠 남자, 쫑! 원숭이 띠 남자도요, 올해 운에서는요 조심조심 하자고 되어 있고요. 여기 조금 부정이 끼울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고, 내가 A 문서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B 문서야.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사람,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나 중간다리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귀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은 사고 난대. 닭띠 남자. 자, 닭띠 남자들은요, 자기가 좀 계획했던 일들을 잘 펼쳐보신다면, 여기 저희는 이깃발 나오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럼 다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냐? 이거는 하반기야.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운이지, 지금 운이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기띠 오빠 애들도요, 나쁘지는 않다고 되어 있으시고요. 돈의 운은 있어요. 돈의 운은 있는데, 돈을 번 만큼 또 사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과의 불화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조심 하시고, 번 거를 관리 잘 하시면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돼지띠 남자. 돼지띠 남자 같은 경우에도요, 나쁘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좋다고도 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돼지띠 남자들은 받을 만큼 남한테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거 5반기 네. 지금 빠르게 뽑아주셨는데 네. 색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의미 어, 부여해 주세요. 그건 선생님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할아버지한테 또 받은 내용은 다르거든요. 그냥 이제 금전으로만 번진다면 저는 문서나 열린다,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 다 땡큐 카드, 땡큐 오반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뭐잘 된다, 재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전기라고도 얘기하고요. 금전예산에. 그다음에
하여튼 돈 들어올 때는 이 깃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인감인가요? 긴감인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저는 이 카드를 참 나쁘게 조금 보거든요. 구설, 간제, 사고수 이런 것도 보니까 이제 문서사고나 금전의 사고라는 거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죠. 그렇다고 다 나쁘진 않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들 있잖아요. 가정을 뭐 이루어야 되는 우리 가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신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 좀 젊은 오빠들도 있을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게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잘 쓰시면 좋겠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